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귀로는 거슬리는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마음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화를 시키고 이해를 할 줄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덕성을 향상시키고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옛말에 보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의 귀는 간사스러워서 듣기에 좋고 달콤한 말은 잘 듣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는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일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혹여 그러한 말만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는 인생을 망치는 비운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할지라도 바른 말을 받아들일 아량의 그릇을 키워나간다면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물론 또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수행의 초석으로 삼아서 자신을 다져나간다면 훌륭한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오늘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자의 목적인 자각, 각타, 각만 가운데에 자각을 이루는 일곱 가지 성공의 방법과 자신이 노력하여 깨달은 선지식의 깨달음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자기 자신의 완성을 부족한 중생들에게 휘양을 하는 각타의 성불 그리고 깨달음이 충만한 선지식의 교훈을 부족한 중생에게 전달을 해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만족해하는 자리이타의 성불을 말하는 강만의 성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오늘은 강만의 성불 가운데 조화와 분별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강만을 위해서는 조화와 분별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분별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계급 또한 지위로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부귀빈천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바른 자신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이루기 위한 조화에 있는 것이지요. 즉 부모, 형제 남녀, 스승과 제자, 또한 노인과 젊은이, 하늘과 땅 등이 분별이 되지만 이것은 바로 올바른 자연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분별이에요. 하늘은 높고 땅은 넓지요.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곳이 없고 땅은 받쳐주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높고 어머니는 인자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갈수록 분별이 약화되어서 부모의 하는 일과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 스승과 제자 그리고 전철의 앞과 뒤 심지어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까지도 분별이 어려워져서 결국 이러한 것이 인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 바르게 살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등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요즘은 대부분이 받으려고만 하고 또한 차지하려고만 하고 자신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각만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큰 사람의 구분을 살펴보면 신분상의 지위나 덕의 유무, 마음가짐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신분상의 지위로 살펴보면 논어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을 군자다라고 했고 또한 낮은 지위의 사람을 소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명예나 권력, 재물 등이 많으면 인격의 가치를 떠나서 대인으로 취급을 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소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진실한 성현은 덕이 있고 없음에 따라 구분이 되어진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덕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현은 실천이 앞서지만 소인은 말이 앞서요. 성현은 자기에게서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만 소인은 남에게서 구하기 때문에 남의 탓을 일삼죠. 또한 성현은 옳다고 생각을 하면 말없이 실천을 하는데 소인은 남들이 보면 하고 남들이 보지 않으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한 작은 일 하나라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을 꾸미거나 명분을 내세우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과대 포장까지도 불가하죠. 또한 성현은 위기지학이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배우지만 소인은 위인지학이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우고 성현은 말이나 거친애만 보고 사람을 천거하지 않는데 또한 그 사람이 밉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좋은 말까지 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마음가짐으로 살펴보면 성현은 평소에 마음이 넉넉하지만 본분은 언제나 걱정, 근심, 투성이고 성현은 마음은 크지만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지만 마음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본분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하지요. 남의 잘못은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규명하려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한 편이에요. 다음은 인간관계로서 성현은 섬기기는 쉬운데 기쁘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지요. 그것은 기쁘게 하려 해도 정도에 끝나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현은 자신이 지니는 돈은 매우 엄격한데 남을 대하는 마음은 너그럽고 소인은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을 꾸짖을 때의 마음은 아주 각박하지요. 그래서 성현은 모시기가 쉽지만 소인은 모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현은 이쪽 저쪽을 분별을 해서 말과 행동을 가리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데 소인은 편을 가르고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고 하고
성현은 재주나 그릇의 됨됨이에 따라 일이나 성품에 맞도록 사람을 쓰기 때문에 천하에 못 쓸 사람이 없는데 범부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만을 구하기 때문에 소인이 윗자리에 앉으면 천하에 쓸만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현은 남들과 조화를 잘 이루지만 똑같이 하지를 않고 범부는 남들과 똑같이 하지만 조화를 못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각만은 올바른 분별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분별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좋아야 할 것이에요. 분별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삶의 관계가 혼란해지고 조화롭지 못한 삶은 싸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현과 범부란 신분적인 지위나 학벌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성현의 덕이 없으면 소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소인의 행동을 하면 소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불교 공부에 입문한 지 한 1년여 정도 되시는 분들께 자신이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불교와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그런 불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느낀 점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거사님의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의 불교 지식은 거의 문외한이었고 이제야 수박의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릿속에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이는 듯 합니다. 평소에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심해서 불교 공부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불교 대학의 레포트 작성 방식은 교재를 보면서 읽고 쓰고 또한 우리 일상생활 삶의 방법을 그대로 강의 테이프로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암기도 되고 지혜도 깨닫게 되어서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부담감도 있고 거부감도 있는데 일반 공부는 쌓고 채우는 그런 공부라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스럽지만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도 있고 또한 비우고 버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평안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거사님의 불교는 미신적 행위로 알았다라는 사항이에요. 불교란 그냥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절하고 합장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러한 것은 결국 미신적 행위라는 생각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막상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닦는데 꼭 필요한 삶의 예법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던 사고관이 차츰차츰 주변을 인식하게 되었고 불교에서 접하는 어려운 용어나 뜻들이 현대 생활에 맞춰 아주 쉽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불자님들과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했던 분인데 우리 불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어떠하게 살겠다는 의지와 그런 각고의 다짐을 하는 것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심의 삶을 살겠다는 바로 자신과의 약속이고
합장이라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부처님의 진리 위에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러한 뜻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히 상대를 생각하는 자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은 황거사님의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불교이다라는 내용인데 전에는 우리 불교가 무조건 부처님께 비는 신앙으로 생활을 해왔고 미신적인 불교로 생각을 했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그대로 불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우리 황거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비는 것으로 불교를 알고 있다가 이제는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부처님의 말씀과 행과 마음을 따라서 실천하고 있다 하는 좋은 내용의 글이었어요. 다음은 강거사님의 승회 공부로만 알았다라고 했는데 불교의 진리를 공부하기 전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은둔된 장소인 절에서 특별한 인연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 스님들의 공부로만 알아왔다. 그 어떤 숭배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관해 왔었는데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고부터는 점차 그 오묘한 자연에 섬기며 모든 사물의 이치는 바로 일심으로부터 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엄청난 희열이었습니다. 불교의 이념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천에 상하는 불교의 행이 달라져야 함을 느끼고 불교 대학의 공부를 하면서 대중불교의 이념과 행을 느끼게 하는 많은 공감의 감성을 받았습니다. 불자라 함은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초발심자의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불교에 대한 이념과 성질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불교 기초결론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수행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잘 취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야 할 내용인 듯하고 불교의 이념은 바로 불변의 진리지만 그 법에 따른 행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리는 변하지 않아도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불자님들의 역량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좋은 내용의 글이었어요. 다음은 정보살님의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비는 정도였는데 라는 글이에요. 절이 가까워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소원을 비는 정도였지 그동안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는 중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5년여 동안 내일내일 하면 미루다가 용기를 내어서 시작을 하고 보니 한층 부처님 곁에 다가선 느낌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사실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번 마음만 먹고 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정보살님의 불법이 더욱더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해가 스님께서 달마 선사에게 물었어요. 스님, 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사오니 스님께서 제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는 없는지요? 그러자 달마 선사가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가져오게나. 그럼 내가 자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겠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 해가 스님이 말을 했어요. 스님, 마음을 찾아 헤맨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달마께서 됐네, 됐어. 드디어 내가 자네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네 하였죠. 이것이 바로 중국 선종의 첫 번째 천등이고 이로써 달마는 바로 선종의 제1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해가가 법통을 계승한 어느 날 40을 조금 넘짓한 거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해가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청하옥건대 스님, 저의 죄를 맑혀 주십시오. 그러자 해가는 자네가 한번 죄를 꺼내어 보게나, 그러면 내가 맑혀 주지. 거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오랫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해가 스님은 다시 됐네, 내가 이미 그대의 죄를 맑혀 주었어. 해가의 말을 듣자 그는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가승이 되어서 법명을 승찬이라 하니 이가 바로 선종의 제3조인 것이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등되는 아주 좋은 예이고, 또한 옛날에 신장이라는 장군이 자기네 군사보다 10배나 강한 적군과 싸우게 되었어요. 전쟁터로 가는 도중에 그는 말에서 내려와서 자그마한 절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는 동전을 높이 들어올리며 병사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지금 이 동전으로 우리의 운명을 점쳐보겠노라. 만일 이것을 던져서 정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요, 뒷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될 것이리라. 신장은 동전을 높이 하늘 높이 던졌고 하늘 위로 솟아오르다 땅으로 떨어진 동전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신장의 군사들은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했지요. 와, 정면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어서 전진을 해서 적을 쳐부수자.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호로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기가 중천에서 전쟁에 임했던 신장의 군사들은 과연 강대한 적군을 무찌르고 금의 환향을 하게 되었어요. 싸움이 끝난 후 신장의 부하는 환희에 찬 어조로 말을 했어요. 장군님, 정말 부처님의 결정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그러자 장군인 신장이 정말 그럴까 하며 주머니 속에 바로 점을 쳤던 동전을 꺼내어서 대답을 했죠. 그리고는 부하에게 그 동전을 보여주었어요. 그 동전은 바로 앞뒤가 모두 정면으로 된 것이었죠. 운명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부처님 역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아니어요. 다만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한 지혜로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지혜로 행복함 이루시길 기원을 드리고,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